여기는 호화성은 넌체 말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보스동의 리 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쉽게 고르곤졸라 피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해 주실 재료로는 리코타 치즈, 고르곤졸라 치즈, 꿀, 버터, 모짜렐라와 체다가 섞인 뿌리는 치즈, 플랫브레드, 다진 마늘입니다. 제일 먼저 상온에 녹인 버터를 다진 마늘과 섞어줄 거예요. 1:1 비율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리코타 치즈와 꿀을 섞어서 따로 만들어줍니다. 드셔보시면서 꿀을 얼마나 넣으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플랫브레드를 준비합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또띠아를 쓰셔도 괜찮아요. 플랫브레드에 섞어놓은 버터와 다진 마늘을 고르게 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르곤졸라 치즈를 뿌려줄 건데요. 치즈가 짜기 때문에 작은 덩어리로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짜렐라 치즈와 체더 치즈가 섞여있는 뿌리는 치즈를 뿌릴 건데 그냥 모짜렐라 치즈만 뿌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준비 끝! 에어프라이어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안에 만들어 놓은 피자를 쏙 집어넣어 줍니다. 또띠하면 접히지 않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360도에 8분을 돌려줍니다. 소리 들리시죠? 너무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꿀과 섞은 리코타 치즈를 한 덩어리씩 잘 자리 잡아줘요. 그리고 360도에 3분 정도 더 돌려줍니다. 완성! 저는 꿀 뿌려 먹는 걸 좋아해서 꿀을 또 뿌려서 먹습니다. 한 조각을 잘라서 리코타 치즈를 고르게 펴준 뒤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끝부분이 너무 잘 구워졌네요. 커피랑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안녕!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안 누르면 삐져 하루에 한 번씩 보수동 안 보면 가시가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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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